지난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물가 재상승 우려에 따른 시장 금리 반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장중 발표된 미국의 2월 제조업 PMI에서 생산자 물가와 관련성이 높은 지불 가격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금리는 즉각 상승 반응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7bp 올랐고 2년물은 6bp 오른 4.88%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강세 영향으로 0.4% 하락했고 WTI 유가는 0.84%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2.2% 하락한 가운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는 1.5% 전후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메타는 0.8% 내렸고 알파벳은 0.3%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긍정적 실적 결과를 발표한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는 15.7%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1.94%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소재와 산업재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와 부동산 그리고 경기소비재는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